나스닥이 수권의 자리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 2차 전지 쪽이나 아니면 또 신재생 에너지 투자하시는 분들이 꼭 챙겨야 될 내용인 것 같아서 네. 사지 마세요. 반도체 사지 마시고 모아가시란 말이죠. 제가 보기엔 여행주는 소비가 걸거든요. 일단 국내 증시도 그렇고 이제 약간 나스닥이 수권의 자리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 참 저거 가도 돼 안 가도 돼 그런데 이런 분위기에서 돌파를 했어요.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그럼 지금 뭐 부채 한도 협상 솔직히 오늘 나왔던 얘기는 시장이 움직이니까 거기다 끼워 맞췄습니다. 맞아요. 네. 부채 한도 협상 이거 몰라요. 어떻게 될지. 또 정치 하시는 분들은 아 또 위험한 발언은 삼가하겠습니다. 네. 정치 쪽은 어떻게 튈지 모르는데 거기다가 주말을 앞두고 있으니까 기대감 때문에 움직였다고 하게 되면 주말에 아무 얘기도 없어 그러면 그대로 빠질 겁니까? 이게 또 중요하겠죠. 그래서 아마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좀 최근에 주도한 게 나스닥 쪽인데 가만 보니까 이제 나스닥에 대해서 나스닥을 주도했던 쪽을 잘 그러니까 시장에서 미국 시장을 주도했던 게 빅테크 쪽, 이쪽이 가장 셌고 시장을 주도합니다. 근데 이걸 잘 보게 되면 일단 작년에 그렇게 주가가 일단 많이 빠졌다는 게 첫 번째. 그리고 거기다가 빠진 이유 중에 하나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비용 얘기가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가 두 번째인데 그리고 거기다 뭐 이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제대로 투자를 받겠느냐 아니면 또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투자 대출을 받았을 때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네. 일단 비용을 관리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대량 해고를 통해서 그러니까 비용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찍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번에 나왔던 가장 1분기 때 확인됐던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다 눈높이를 낮춰놨는데 눈높이보다 살짝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변화가 나온 게 미국의 나스닥의 가장 중요한 변화가 아니었나라고 생각하는데 거기다가 혁신을 통해서 나오는 성과를 레벨업 시키는 경우가 좀 나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저희가 한때 얘기했던 뭐 AI니 로봇이니 이런 것들이 지금 속속들이 약간 침투하기 시작해서 하나씩 뭔가를 변화를 끌어내려고 하는 분위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아무래도 작용을 했다고 보는데 미국 보면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야 될 문제가 그러면 미국의 이 관련돼서 이 부채 한도 협상 이거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냥 진행되는 거 봐야 될 것 같고요. 부채 한도 협상 관련돼서 만약에 이게 여파가 나오게 되면 이제 결국은 겁니다. 공화당이 주장하는 거는 재정 지출을 좀 내려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또 민주당이 얘기하는 아니 좀 부자 증세 좀 하게 해줘라 이쪽이죠. 이거 부자 증세를 늘리느냐 지출을 깎느냐 이거 사이에서 균형이 한번 나오겠죠. 근데 만약에 서로 약간 물러서서 재정 지출을 줄이는 것 중에서 혹시나 이거는 if, what if 이걸 가져오라는 겁니다. 네. 만약에 이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 IRA 법안을 혹시나 건드리게 되면은 요거는 국내 업체들의 여파가 밀리겠죠.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쪽 보조금, 2차 전지 보조금 관련된 요쪽이 만약에 공화당의 의지대로 약간 깎이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직격탄입니다. 네. 국내 어디 직격탄이냐면 뭐 풍력, 태양광, 특히 2차 전지 이쪽에 직격탄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부채 한도가 타결이 돼서 와 기분은 좋은데 근데 만약에 이런 식의 약간 뉘앙스가 들어간다 그러면 이거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요거는 2차 전지 쪽이나 아니면 또 신재생 에너지 투자하시는 분들이 꼭 챙겨야 될 내용인 것 같아서 네. 앞으로 이거는 만약에 돼서 기분은 좋은데 주가도 또 훅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약간 미리 땡겨오면서 보조금을 통해서 활용하는 측면들이 높은 또 대표적인 섹터니까 이런 거는 약간 그리고 만약에 또 이렇게 되면은 전력기기 같은 것도 그러겠죠. 약간 인프라 투자 막 이렇게 들어가는 쪽을 약간 좀 슬로우하게 만들 수 있는 요건이다. 이런 것도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이런 투자 아이디어는 약간 좀 생각을 해보고 근데 시장 좋은데 왜 이런 얘기를 할 거야 제가 또. 글쎄요. 네. 그래서 그냥 뭐라 말할 말이 없네요. 또 쉣 하시려고 그러죠. 네. 네. 그래서 일단 지금 뭐 움직이는 거 뭐 그런 거는 다 좋다. 그래서 아마 국내 증시도 오늘 변화는 나오겠죠. 네.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고요. 네. 일단 또 하나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이번에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달러는 강세로 갑니다. 이게 되게 특이한 것 같아요. 원래 그러면 시장이 가다 보니까 달러가 약세로 가야 되나 강세로 가야 되나 되게 헷갈립니다만
지금 시장 분위기는 달러가 인덱스 기준으로 102.7로 들어가는 현상이 나오게 됐을 때 이거는 아 그렇구나 라는 쪽이고, 그럼 거기다가 이게 영향을 미치는 것 보다 다른 원자재 쪽도 이렇게 쭉 영향을 끼치죠. 근데 어제 보니까 니켈, 아연 뭐 이런 것들은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곡물가가 곡물이 하락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 곡물 협정 타결됐습니다. 딱 두 달짜리 타결이 돼서 어제 미국에 있는 곡물가는 쫙 밀렸습니다. 네. 오늘 만약에 사료 비료 매매하셨던 분들은 오늘 하시면 안 되죠. 이거 다 이벤트 끝입니다. 두 달 뒤에 다시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아서 이거 거기다 혹시 돈죽 얘기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사료비료 움직이는 거와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다 보니까 이것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한번 체크를 하시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이게 달러가 강세로 가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유가는 반등을 해요. 유가는 반등을 하지만 구리는 반등을 또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리 같은 경우가 이제 중국을 계속 보는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생각되는데 네. 이게 구리가 약세로 간다는 얘기는 달러가 강세도 있겠지만 거기다가 수요에 대한 기반, 특히 중국이 요즘 계속 보고 있으면 방향은 턴할 것 같은데 턴은 했는데 이렇게 속도가 느린 경제 상황들, 경제 회복들 이거 가지고 또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물가가 거의 지금 안 오르잖아요, 중국이. 그러니까 네. 거의 약간 디플레이션 걱정하지 않습니까? 이런 때 그나마 그래도 할 수 있는 중국 정부의 전략은 그래도 그게 아닐까, 금리나 이게 물가가 지금 안정돼 있고 뭐 생산자 물가지수는 -3.6인데요. 그러면 걱정이 디플레이션이다 보니까 이거를 불쏘시개 역할을 좀 하지 않나 싶은데 그거는 뭐 그들의 마인드일 거고. 여기서 또 볼 수 있는 게 어제 보니까 그 얘기 나오더라고요. 우크라이나 전쟁에 또 약간 변화가 들어온다, 이 얘기들.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도 그렇고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좀 뭐 대화를 원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뉘앙스가 살짝 보니까 중국이 주저를 했대요. 네. 그러면 만약에 이게 좀 진전이 나간다 그러면 생색내기는 중국이 엄청 좋겠죠. 이게 우리가 해서 뭐 이렇게 나왔다 가게 되면 또 이거를 또 껄끄럽게 보는 건 미국일 텐데 그러면 시장에서는 미국은 가만히 있는데 중국이 큰일 했네 이렇게 볼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런 것도 좀 뉘앙스가 잠깐 바뀌었다는 쪽인데 결론은 이거 뭐 전쟁 변화가 되느냐 이걸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일단 진행되는 거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 또 미국 섹터 쪽으로 보면은 어제 강했던 게 은행 쪽 강한 거는 뭐 일단 뭐 다 그러니까 은행은 그냥 그거 같습니다. 우리 예금 늘었어요. 그러면은 슉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제 웨스턴 얼라이언스 뭐 이것도 주가 올라가고 패코스 그냥 그 은행주들 팬코프 예 은행주들이 좋았다. 네, 예, 좋았다. 예, 한 20% 올라가더라고요. 또 축하드립니다, 대표님. 네. 그냥 올랐으면 축하드립니다. 미국 증시가 올랐으니까 축하드립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어제 보니까 엔비디아가 올라가는데 이게 그 서비스 나우, 서비스 나우랑 같이 손을 잡았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AI 회사입니다. 그러면 엔비디아가 직접 손을 잡았네. 그러니까 반도체도 좋고 AI 쪽도 다 올라가고 또 C3 AI 그것도 급등했죠, 어제. 축하드립니다, 대표님. 네, 그래서 이런 쪽에서 엔비디아가 움직여서 뭐 AMD 뭐 이런 쪽 다 움직이게 되면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한 2%가 넘게 올랐죠. 네. 2.5% 때. 그러니까 이것도 긍정적이고. 요즘 반도체가 우리 반도체가 조금 이상합니다. 아, 그래요? 네. 느낌이 와요? 아, 느낌은 예전부터 왔는데 안 가서 문제였었고요.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반도체가 지금 저희가 재고가 어쩌고저쩌고, 이거 신경 쓰지 마세요. 자꾸 재고가 어쩌고저쩌고는 언론 플레이에 자꾸 저희가 노출되는데, 그러면, 그러니까 만약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 자리가 들어옵니다. 재고가 어쩌고저쩌고, 뭐 아직까지 기다려봐야 되는데 또 안 좋은 얘기 다 나와요. 그러면, 네. 하다가 또 이제 멈추죠. 근데 진짜 그 반도체를 한 10년이나 15년 정도 이렇게 쭉 시계열로 보셨던 분들은 그런 얘기 못 하실 것 같아요. 그 재고가 갖고 뭐 앞으로 뭐가 늦어지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결국에는 사이클 바닥권에서는 슥 하고 움직이다가 이제 중간 올라갈 때는 그런 분들도 아무 일도 못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 앞으로 변할 소지를 더 먼저 보는 게 반도체거든요, 항상. 그러면 지금 아직 시그널이 안 나왔습니다. 그럼 시그널이 나오기 시작했을 때는 항상 반도체는 또 한 분기 정도는 최소 한 분기 정도는 더 선행을 해요. 그럼 만약에 3분기 때나 지금 연말에 돌기 시작하겠다 그러면 주가는 지금부터 움직여야 되겠죠. 움직이는데요. 네. 요런 특성들. 네. 근데
그 재고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라는 말, 네. 이거는 한 4개월 전부터 들은 것 같은데. 네. 어차피 그거 그러면 만약에 그럼 재고가 그렇게 많다 그러면 주가가 아우 업황이 안 좋으니까 빠져야 될 거 아닙니까? 안 빠져요. 이 특성이 설명을 그러면 안 좋다 그러면 주가들이 안 빠지느냐 얘기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반도체 특성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아직 뭐 반도체는 여전히 사지 마세요. 반도체 사지 마시고 모아가시란 말씀. 그대로. 그러니까 계속해서 한 방에 딱 사놓고 네. 오를 거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러면 조금 내릴 때마다 사 모아가는 그게 가장 좋을 것 같아서 뭐 한 몇 개월 전이나 뭐 작년 말부터는 똑같습니다. 제 의견은 그게 더 좋겠다고 바라보는데 거기다가 오늘 또 AI 쪽도 좀 탄력이 강화돼서 오늘 AI 주도 연결을 끼치나 이것도 한번 같이 시장에서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앞서 윤여민 팀장께서 테슬라 얘기하셨죠?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사이버 트럭 연말에 나온다고 출시한다고 아예 딱 못 박았다고. 네. 사트. 사이버 트럭. 아, 네. 아 그렇게 불러요? 아, 저 혼자 그랬습니다. 네. 네. 테슬라가 숙제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바라본 거는 라인업을 늘리는 거. 이거는 엄청난 호재입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나가는 거 그대로에다가 하나 라인업이 늘릴 때마다 새로운 그러니까 포지션의 차들이 나오는 거죠. 아까 보니까 뭐 로드스터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는 물론 로드 다 좋은데 이거에 대한 또 수요 욕구가 또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 신규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라인업들이 나온다는 얘기는 그러면 그만큼 더 우리 2차 전지 쪽에서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거고 이걸 뭐 내재화한다는 얘기 많이 나오는데 아직 내재화할 수가 없습니다. 테슬라가 내재화할 거였으면 벌써 4680 될 때 파나소닉한테 위탁도 안 했을 거고 파나소닉이 벌써 한 2년 동안 그렇게 지름하고 크기를 요만큼 늘리는데도 그렇게 힘들어해요. 그럴 정도라고 하게 되면 아마 지금 제가 보기에는 사이버 트럭이나 뭐 로드스터나 뭐 어떤 변화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우리 또 사이버 트럭이 지금 똑같은 뭐 모델 Y 정도쯤에 들어가는 배터리 그냥 쓸까요? 트럭인데요. 더 커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이게 잘 팔리기 시작한다 그러면 배터리 용량은 더 커질 텐데 그걸 다 누가 담당하겠습니까? 이런 것도 생각하게 되면 아직 너무 생각하는 것보다 커질 수 있는 분위기가 단순하게 숫자로만 나올 수 있는 것보다 플러스 알파가 더 크다는 게 제가 보기에 2차 전지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계속해서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뭐 정유 쪽 어제 가있고 당연히 유가가 올라갔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의외로 또 캐터필라 이것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산업재 관련돼서 경기량 보는 몇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캐터필라, 3M 이 두 가지는 체크를 하는데 밀렸다가 올라갔다가 하긴 하는데 어느새는 다시 시장 분위기가 이러다 보니까 괜찮아 하고 올라가고 경기 방어적은 다 밀렸어요. 코카콜라, 뭐 월마트 이런 것도 밀렸고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보게 되면 아 미국 시장은 도는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이게 안 끝났지 않습니까? 부채 한도 협상이. 그래서 그 전에 미리 움직였던 거 정도로만 보고 국내 증시는 이렇게 되면 아마 오늘도 시도는 들어올 것 같습니다. 여증시도 어제 보니까 아주 드라마틱한 자리에서 최근에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야 이거 지지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 그러게요. 딱 지지하고 딱 저거 무너지면 네. 진짜 어떻게 되나 걱정하시는 분들 많았을 텐데 별 걱정은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이 자리를 돌렸기 때문에 지나고 나서 누구 말 못해. 전할 고민했어야지. 이런 얘기는 뭐 충분히 어필을 드렸기 때문에 네. 그렇게만 되게 날카로워졌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추세 저항을 어제 살짝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제 박스권 상당부 고민하겠죠. 네. 오늘 가장 만약에 한국 증시도 터난다라고 하게 되면 2520입니다. 여기가 돌파가 되면서 지금 한 뭐 그래봐야 25포인트 정도인데 이거 25포인트면 딱 1%예요. 이거 돌파하면서 딱 붙여놓는데 제가 최근에는 여기서 움직일 때 잘 보시라고 말씀드린 게 외국인들 선물이었습니다. 네. 근데 팔다 샀다 하는데 그래도 매수 기조가 조금 더 높아요. 오늘은 딱 그렇게 나와야 됩니다. 외국인들 현물, 선물 둘 다 매수로 쭉 들어와야 돼야 여기가 시도가 아니라 안착해야 될 것, 안착할 것 같습니다. 요거 둘 중에 하나만 좀 삐긋한다 그래도 저희 못 돌파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되는지 일단 체크를 하면서 되면서 2520을 안착한다 그러면 한국 증시도 돌아갑니다. 근데 그러긴 이제 달러가 강세여서 자신이 조금 없긴 합니다만 그래도 뭐 지금 분위기 반도체나 어제 보니까 뭐
IT 쪽이 다 돌더라고요, 어제. 네. OLED부터 뭐 이런 것들 다 돌다 보니까 한국이 주력 쪽이죠, 또. 그래서 기대감은 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거기다가 또 이제 요즘은 코스닥도 같이 봐야죠. 코스닥을 보면은 코스닥은 어제 무지 힘들다가 돌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제 외국인이 드디어 10거래일 만에 매수한 거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이 들던데요. 근데 자세히 보면은 어제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이 와이젠터고요. 아, 네. 엔터주. 네. 엔터, 그 다음이 성우하이텍 뭐 이런 쪽으로 쭉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약간 저희가 알고 있는 이 에코 형제들은 매도했습니다. 아. 그래서 차이는 있는데 그거는 매도해도 자생적으로 좀 살아나는 쪽이 있고 거기다 나머지 섹터들도 쭉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변화가 나오는데 지금 어제 이제 이런 자리에서 이게 이탈하기 시작하는 하나, 둘, 셋 정도에서 이탈했다고 한 3일 정도 안쪽에 이제 돌린 거죠. 그래서 일단 가까스로 살아나면서 이제 추세 저항도 똑같이 돌파가 시도됐어요. 그러면 코스닥은 지수를 말씀드리기가 좀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오늘 또 에코 형제부터 2차 전지 쪽이 이제 약간 어제 좀 덜 갔다 싶어서 그게 훅 들어오는지 요거 체크를 하는데 어제 보니까 이제 제가 한때 약간 뭐 그로 어제 그 혹시나 그거 있죠? 그러니까 섹터 중에서 어제 저는 관심 있게 봤던 거 AI 의료 얘기를 제가 몇 번 드렸던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의료가 AI랑 결합해서 딱 좋게 나올 수 있겠다라고 하는데 어제 보니까 생로병사의 비밀에서 아, 네. AI 의료 쪽을 한 자세히 다뤘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거 보고 아 이게 아마 그때 거기서 나오는 내용 중에 시작부터 그랬습니다. 요즘 수술은 피를 거의 안 봅니다. 라고 얘기 나온 게 나올 겁니다. 그 구절부터 그러면서 로봇이 수술하는 거 그 절개하고 수술하는 거 이게 쭉 나오거든요. 거기 나온 건 이제 로봇이 이제 의료 쪽에 어떻게 접목되는가라고 나오면서 그 중에서 이제 쭉 나왔던 게 저희가 많이 보는 이제 루닛 같은 회사. 아, 네. 이거 나오기 시작하고 거기다가 그 다음에 뷰노 제품이 한 두세 개가 나왔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러니까 물론 주가가 올랐으니까 이런 얘기 드리는 건 아니지만 이게 지금 실생활에 어떻게 쓰이고 있다는 것들이 쭉 나오고 있고 그 중에 비상장사 이번에 몇 개월 뒤면은 또 아마 AI 의료 쪽으로 들어올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도 소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혹시 이쪽에 관심이 있다면 그거 뭐 꼭 보시고요. 그렇게 되면서 나오는 변화를 봤을 때 또 어제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좀 이 종목이 좀 덜 갔다 싶었는데 어제 거의 상한가 들어가시더라고요. 이게 같은 계열 AI 의료 쪽으로 들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영상진단이 있고 영상진단을 통해서 AI가 쭉 한 걸 가지고 이제 의사가 판단을 한 거예요. 의사의 판단이 그러면 지금은 그러니까 엑스레이 쭉 보면서 딱 보면서 저게 한 몇 길까 이러고 고민한 게 아니라 벌써 데이터가 쫙 나와가지고 의사들한테 선택권이 딱 추천해주는 이 그러니까 솔루션이 아니라 진단에 대해서 쭉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 아 의사가 선택할 수 있게 폭을 많이 좁혀준다라고 하게 되면 엄청난 변화 아닙니까? 근데 그래서 이런 게 나오기 시작해서 이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게 비급여 항목으로 들어간 거예요. 급여 항목이면 다 건강보험에서 해주는데 비급여 항목으로 들어가게 되면 저희가 실손보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로 대체가 되기 시작하게 되면 많이 비용이 절감됩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정부가 이제 AI 혁신 의료 쪽으로 들어가기 시작하게 되면 비급여 항목 쪽으로 계속 이걸 많이 늘려주는데 그게 이번에 들어가는 것 중에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AI 첨단 기술을 활용한 의료 쪽은 많이 지금 넣어주려고 합니다. 이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레벨업이 계속되는 거죠. 그래서 루닛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병원이 지금 2천 곳이 돼요. 그 중에서 한국에서 기반 데이터를 쌓아가지고 이렇게 나갔다라고 외국에 보여주니까 외국에가 훨씬 1680개가 외국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 먹히기 시작하게 되면 성과가 영역이 넓어가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변화다라고 보시면서 올랐으니까 이런 얘기 드리는 거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래서 또 매출 보면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야 매출 1,200억도 안 되고 그렇지. 네, 거기다가 적자 보고 있고 이런 회사를 전에 그저 이런 의료 네. 디지털 헬스케어 쪽에 스타트업 대표 모시고 네. 뭐 이야기하면서 루닛 이야기가 좀 나왔었는데 네. 자신은 루닛을 상당히 좋게 보고 있고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투자할 만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되게 부정적인 분들이 많더라고 왜냐하면 네. 그 워낙 실적이 없으니까 그 적자에다가 만약에 그러면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지금 분기 실적 보면은. 이거 보면 투자를 못 하실 거예요. 그렇지. 빨간색. 이거 예. 상장 폐지 되는 거 아니야? 네. 이렇게 되죠. 근데 원래 회사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을 가지고 성장하는 회사들 중에 하나를 잘 보시게 되면은 이게 요 루닛의 변화가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66억 매출 나오는데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450억이에요. 뭐야 이거? 이게 회사야? 라고 하는데 요것만 여기서 끝나게 되면 이거 투자하시면 안 되는 회사입니다. 변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매출이 늘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 작년이 139억, 올해가 390억. 몇 배가 큰 겁니까? 그 다음 넘어가기 528억. 이렇게 크는데 결국에는 이게 매출이 성장하면서 그동안 쌓였던 비용들을 커버를 하기 시작하는 단계가 뭐 2025년까지 나오는데 제가 보기엔 이게 더 빨라질 것 같습니다. 지금 해외 쪽에서 채택하는 비율이 훨씬 더 높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나왔을 때는 돌아가는 거죠. 거기다가 매출이 몇 백억대 나오는, 그러니까 글로벌 AI 회사들 의류 쪽으로 엄청 많습니다. 매출 찍히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다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다 거기 회사들 이렇습니다. 한 여기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다 이렇게 엉망이니까 이런 회사들 보고 저 우리 기술력 있으니까 좀 지원해 주세요. 레퍼런스가 어떤데? 못합니다. 근데 우리 저 병원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는 성장주의 개념은 이렇게 들어간다. 그러니까 국내에서의 이러한 실적 가지고 해외 시장을 공략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네. 퍼포먼스를 기대해 볼 수 있다? 네. 그래서 그 얘기를 왜 드렸냐면 제가 생로병사의 비밀 보다가 그랬던 내용이고요. 그냥 반이 올랐으니까 그냥 이런 거 관심 없다 그러면 하시면 안 됩니다. 하시지 마시고 아 이런 것도 돌아가는 하나의 섹터구나.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만약에 주가가 움직였던 게 꿈만 가지고 움직였다고 하면 그건 잘할 겁니다. 만약에 저희가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움직였던 가장 큰 배경은 꿈만 가지고 움직였습니다. 꿈이 현실로 많이 다가오는 거다 라고 움직이는데 이게 지금부터는 요즘 돌아가는 종목들의 섹터의 가장 큰 핵심은 실적으로 돌아갑니다. 매출 특히. 네. 이런 걸로 돌아갑니다. 근데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 꿈까지 받쳐준다. 가장 좋겠죠. 한국 증시에는 성장주의 배경이 이걸로 움직여서 주가 탄력이 좋다라고 하는데 실적도 가세가 되면서 이 꿈까지 반영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또 K증시에서는 이상입니다. 그러나 이거 변동성이 클 수 있다라는 거. 네. 네. 그리고 그 큰 변동성을 K증시 트레이더들은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내추럴 그게 본성이구나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하셔야지. 아이고 저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네 그러면 K증시를 하시면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투자의 아이디어 한번 볼까요? 테스에 네. 대해서도 좀 이따 얘기해 주세요. 테스요? 아까 어느 분이 그랬는데. 네. 테스 형 왜 이래? 아, 뭐 그냥 그 원래 그렇구나 생각하시고요. 그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이 들어왔어요. 네, 들어와서 지금 거기서 터치하고 제가 살짝 도는 기준이 이제 사면 돼요? 반도체는 사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 이제부터 사 모아가면 돼요? 그렇습니다. 예. 가격들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지난 어제 나왔던 섹터들하고 보게 되면 여행주 나오면서 어제 오랜만에 움직였습니다. 매출이 뭐 3,400% 이것도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요. 작년에 7억 나왔던 회사가 270억 나오니까 그렇게 보이죠. 그렇죠. 네. 근데 2019년도 그 코로나 전에 나왔던 수치와는 아직도 한 60%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더 갈게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겠다는 생각이지만 제가 보기엔 여행주는 소비가 관건이죠. 네. 그래서 너무 가서 한번 갔다 왔는데 나는 예전만큼 비용이 많이 드는 것 같고 또 올해 자주 가기는 고민이 된다고 하게 되면 내가 돈이 있어야 가겠죠. 네. 요게 관건인 것 같고 밸류도 아직까지는 부담이죠. 이만큼 또 증자하고 막 이렇게 덩치를 키워놨는데 실적은 아직 이제 턴어라운드 되는데 그게 못 따라온다. 그러면 아직까지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행주는 반등하면 줄이는 정도 쪽으로 보시고 제 마음의 리오프닝 쪽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글로벌 텍스 프리. 아, 글로벌 텍스 프리. 네, 이 회사가 프랑스, 싱가포르, 일본 자회사들은 벌써 2019년도 코로나 전에 실적들을 두 배까지 들어갑니다. 거기는 되게 활발하게 확 바뀌더라고요. 그런 게 한국 쪽에서도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예, 좀 다 그게 제일 마음속엔 제 마음속에 탑 픽입니다.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 반도체 쪽은 아까 대부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테스트도 말씀하셨지만 소부장 쪽은 이게 변화가 나오는 게 뭐냐면 이번에 다 이제 리쇼어링 한다 그러면서 각국에 TSMC도 마찬가지지만 글로벌 각국에 2020년부터 약 한 3년 사이에 팹이 29개가 늘었어요. 글로벌에. 아, 그래요? 네. 이거 장비를 다 누가 갖다 놓겠습니까? 그러면 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뭐 이런 쪽으로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국도 짱짱한 회사들 많거든요. 이거 나오기 시작한다. 근데 특히 중국 쪽은
어차피 이제 첨단 공정 못 하는데 아예 우리 레거시 공정이라도 그러니까 약간 구형입니다. 이거라도 그냥 해서 우리 지금 돌아가는 반도체라도 좀 대응하자. 여기서 나오면서 실적 확 터나는 회사들 많지 않습니까? 근데 뭐 파크 시스템도 나왔고 주성 엔지니어링도 들어오고 하면서 중국 향해서 커서 이번에 실적 반영되는 종목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같이 보시면서 아직 소부장은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지금 정체되고 재미없고 그렇지만 어차피 사이클 바닥에서 나오는 변화 그리고 또 외국인들이 SK하이닉스를 이틀 동안 매수를 했다는 것들도 뭐 그거 이틀 가지고 뭐 이게 반도체가 터난다 이건 아니겠지만 그런 동향들도 일단 눈여겨보자. 여전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OLED 쪽에서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8.6세대 투자를 거의 본격화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애플에서 중요 인사들이 네. 연초부터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뭔가를 조율해 나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어차피 애플은 아유 그냥 이왕이면 싼 거 써야지라고 OLED를 가야 되겠는데 하는데 BOE 쪽 타진하다가 이게 수율이 안 나와요. 그러면 LG나 삼성 디스플레이 쪽으로 가서 뭔가를 조율한다는 얘기인데 근데 아직 확실하게 뭔가 되기 시작해야 우리 투자를 하겠죠. 근데 애플이 지금 OLED를 가면서 가장 아이고 바로 요거야 라고 생각했던 첫 번째 부분이 지금 이것저것 찾아보다 보니까 애플은 OLED를 왜 가느냐 저전력입니다. 이것 때문에 올인을 하는 것 같아요. 저전력이라고 하게 되면 저전력을 원하냐면요 뭐 화면 뭐 이런 것도 중요한 것도 있겠지만은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노트북 쪽에서 하이엔드급으로 치면서 맥북을 알아주는 거는 다 인정하는데 아직 시장 점유율이 뭐 아이패드나 아이폰이나 이거만큼 애플이 원하는 만큼 못 올랐어요. 그럼 이거를 맥북을 끌어올리려면 뭘 해야 될까? 지금 최근에 많이 올라옵니다. 네. 근데 이번에는 올라가다 보면 30% 또 매출 쭉 줄어서 그러면 뭔가 아, 이 노트북에서 뭔가 많이 바뀌었어요 라고 보여줄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OLED를 퇴착하면서 저전력으로 가기 시작하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은 일주일에 한번 충전하면 한 번만 충전하시면 된다. 계속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하나의 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들어오는데 그러면 OLED 쪽이 이제 변화가 되기 물론 저 XR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폴더블은 벌써 화면이 큰 거 한 개 앞에 한 개 이렇게 다 지금 네. 하다 보니까 더 많이 들어가고 이거 다 누가 합니까? 삼성 아직까지는 거의 대부분의 밸류체인과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봤었을 때 앞으로 근데 얘기가 벌써 1, 2월 달에 한번 OLED 얘기하다가 쫙 가다가 또 쫙 밀리고 막 이랬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꺾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OLED 쪽은 계속 체크하는 게 맞을 것 같고 또 그때는 손절했다고 하더라도 또 변화가 들어오면 또 부딪혀 봐야죠. 그게 근데 워낙 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디스플레이 네. 쪽, 특히 LG 디스플레이에 물려가지고 고생을 한 경험이 너무 그리고 움직이지 않는 무거운 주식으로 네. 이게 이미지가 너무 강해가지고 그럴 겁니다. 이제 OLED라든가 디스플레이 얘기하면 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럴 겁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돼 아우씨 돼 아우씨 하다가 결국은 되기 시작하게 되면은 양치기 소년 바라보듯이 그냥 에이 안 할 그랬을 때 거기서 만약에 본격적인 시세가 나왔을 때는 그러니까 트레이더는 아내가 아니라 아 그래도 혹시 이렇게 가는 게 훨씬 낫더라고요. 또 손절을 한다고 하더라도 변화가 나오게 되면 들이대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그때도 이거 가지고 욕 많이 먹었습니다. 또 그렇게 LX 세미콘 얘기를 하더니 뭐냐 이거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OLED 쪽이 크면은 당연히 DDI가 동반돼야 되고 그러면 LX 세미콘이 할 일은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로는 계속 관심 있게 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